안녕하세요. 엑스워크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9월 20일 수요일 새벽 9시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관동쪽 마셜제도 인근의 96W 열대열란 태풍의 씨앗을 옐로우 마크로 추적 감시 중에 있는 것이 보이며 옐로우 마크는 24시간 이내에 14호 태풍 고인으로 발달할 확률이 현재는 낮은 단계입니다. 또한 9월 19일 화요일 저녁 9시 일기도를 보면 역시 일기도상에서도 과민근 마셜 제도 인근에 101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며 이것은 미국 기상청의 14호 태풍 고인후에 대한 진로 예측과도 방향이 같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도 서편향된 방향으로 규슈와 시코쿠로 움직이다가 다시 북동방향으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예측을 미국 기상청에서 했었으며 9월 20일 새벽 2시 현재에도 미국 기상청의 14호 태풍 고인후에 대한 진로 예측은 북서쪽으로 서편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불길한 것은 그 방향이 어제와 달리 동쪽으로 동편향되며 방향을 살리쿠에 역으로 전향하지 않고 서쪽으로 계속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편향되어 규슈와 시코쿠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우리나라에도 조금은 불길한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하여 14호 태풍 고인후의 진로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으며 태풍으로 발생 안할 수도 있으나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태생적으로도 여름철 태풍보다 강력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크고 현재 서해상의 해수 온도가 높은데다 필리핀 동쪽 해역의 수온 역시 30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상황하에서 만약 14호 태풍 고인우가 어제부터의 진로대로 동편향하지 않고 서편향하여 일본 규슈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14호 태풍 고인우는 필리핀 동쪽 고온의 바다 위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한 에너지원을 품고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모든 것이 그저 가능성일 뿐입니다. 다음은 일본 지진 속보입니다.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의 화산섬인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폭발한 이후 역시 인근 규슈 남부 지역 도카라열도 그 내에서 300여 차례의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이후 지진은 이틀 전인 9월 18일 월요일 저녁 8시 32분에 일본 혼슈 남부 오가사와라 제도의 도리시마 인근에서 규모 5.2 진원의 깊이는 무려 460km의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약 2시간 후인 저녁 10시 21분에는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북서역에서 규모 6.4 역시, 진원의 깊이는 170km의 깊은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6시간 후인 9월 19일 화요일 새벽 4시 33분에는, 후쿠시마현 인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도 규모 5.5. 진원의 깊이는 6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어제 오후 1시 35분에는, 이번에도 도카라열도에서 규모 4.3의 강진과 함께, 세 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하는 등, 동일본대 지진과 구마모토 대지진, 그리고 작년 후쿠시마 규모 7클래스의 강진 발생 당시와 비슷한 사이클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면 최근과 같은 지진의 패턴에서 한국에서도 서해에서 강진 발생을 했던 기록들이 있으며 특히 중국 스찬성에서 강진 발생 기록들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지진과 일본 규슈 남부와 오키나와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 그리고 중국 역시 스촨성의 대지진 기록이 있으므로 반드시 중국 스촨성 지역의 강진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만 역시 강진 기록이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북아프리카 모로코 북동부 하이 아틀라스 산맥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여 2천여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으며 이것은 지난 2월 터키 대지진 이후 인근 지역인 모로코에서 강진이 발생을 한 것으로도 볼수 있으며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일주일 동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군발지진들이 발생 중인 가운데, 9월 16일 토요일 렉시코 서부해안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서티니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불길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풍과 지진은 상호 연계성이 있다는 논문들이 있으며, 태풍급의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 서티니가 만약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표적인 세난드레아스 활성단층을 자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